계산을 식당 주인이 했다고 제가 이번에 선교사도 대접하자 하는 이슈가 많이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희 선교사님, 그 다음에 배분영 선교사님 두 분이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동선언문, 이것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같이 여러분이 성문 쪽으로 올라오시죠. 네. 사실은 같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팀워크로. 네, 그래서 어제 그 이 공동선언문 작성하는 팀들이 좀 모이셔서 이걸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절 한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고 한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최진희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에서 오셨죠. 그래서 한글로 한절 읽어주시면 그 다음에 한절은 영어로 우리 이거로 같이 하시죠. 그게 베러리가 나왔습니다. 읽으신 다음에 전체가 우리 일어서서 오른손으로 다 읽으시면 동의합니다 하면 같이 손을 드신 다음에 동의합니다. 일단은 다 일어서시고요. 예, 한 장씩만 받으셨죠? 그래서 한 절은 우리 최 선교사님이 읽으신 한 절은 바로 영어로 이렇게 읽어주셔서 이 영어는 우리 배분영 선교사님이 번역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영어 있으십니다. 영어 핸드아웃 프린트가 다 안 돼서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제1의 G맨 성경포럼 선언문 하나. G맨은 전문화, 세분화, 현장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성육신적 사역을 통해 성기는 종의 자세로 네트워킹한다. First, G-Men Mission Forum Declaration. 1. G-Men realize the needs of professional, specialized, and field-centered networking through incarnational ministry of serving spirit. 하나, G-Men은 성경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설화를 위해 자원을 공유하며 멘토링 할 수 있도록 촉매적 역할을 한다. 1. G-Men would facilitate the role of mentorship by releasing common resources for partnership in missions. 하나, G-Men은 보다 전문화된 사역을 위하여 현장의 상황에 맞게 비즈니스 선교와 전문인 선교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한다. 1. G-Men would apply business and professional missional tools applicable to the field's specific needs in order to carry out practical and specialized ministry. 하나, G-Men은 154개 분야의 선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그중 비즈니스 선교와 전문인 선교를 구별하여 네트워킹한다. 1. G-Men recognized that there are more than 154 categories of missional endeavors in our time and single out business and professional mission distinctively for networking. 하나, G-Men은 비즈니스 선교와 전문인 선교의 세계화를 위해 국제적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한다. 1. G-Men would actively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networking for globalization of the business and professional missions. 하나, G-Men은 총체적 선교의 일환으로 비즈니스와 전문인 사역을 개발한다. 1. G-Men will continue to develop business and professional missions as part of a holistic mission. 하나, G-Men은 그동안 이분법적 사고로 선교에 임했던 것을 반성하며 통합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1. G-Men regret the act of dualism in missional works and declare the attitude of integration of mission. 하나, G-Men은 비즈니스 선교와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지역 사회를 개발함으로써 복음의 영향력을 증대시킨다. 1. G-Men strive to increase its influence by developing local communities through business and professional missions. 하나, G-Men은 한국 선교에 강력한 변혁을 추구한다. 1.
GMN pursued radical transformation in Korean mission movement. 하나, GMN은 지역 교회와 현지 교회 내 비즈니스맨과 전문인을 선교의 중요한 자원으로 동원 및 연대하여 선교 동력화한다. 2012년 8월 2일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플래튼시 하워드 존슨 호텔 제1회 GMN 선교 포럼 참석자 일동. 1. GMN would mobilize both local church and fields businessmen and professionals as important resources for Kingdom of God and strive to join partnership for missional endeavor. August 2nd, year 2012, Howard Johnson Hotel, Fullerton, Orange County, Southern California, all participants of the first GMN Forum. 우리 손을 이렇게 오른쪽을 드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의합니다로 대답을 해주시면 이 선언문을 우리 공동으로 채택하는 거로 이 선언문이 우리 포럼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나가야 될 선교의 방향인 것을 같이 협의하고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향이고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서 강태현 선교사님 축도하시면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축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5장 1절 2절 부르시고 3절 부르실 때는 다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도하신 놀라운 역사가 제일의 지낸 포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선교의 바다에 죄들을 드리기로 작정하며 다시 한번 헌신함으로 선교주로 사역주로 돌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모레이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